해찡이 뭐야 여러분? 해찡 여러분 양추 너 양추가 뭐야 여러분? 양추가 나 뭔지 모르겠어. 양추가 뭐야? 양추는 바로 해찡이야. 해찡 골드 봅시다. 이게 골드예요 여러분. 골드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 4시간 봉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 골드 4시간 봉이거든요. 우리가 이때 숏 들고 있었어. 숏. 여기 이 바닥에서 숏을 들고 있었다고. 숏 여러분 지금 이만큼 올라갔어. 로스컷이야 로스컷. 근데 저희 지금 로스컷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즐기고 있잖아. 자 어떻게 했어? 자 여기 숏 들고 있었어. 숏 여기 숏이라고 돼 있거든요. 숏 들고 있었어. 여기에 지금 롱이라 돼 있어. 롱 여기 전저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가 롱을 들어간 거야. 롱 그래가지고 퓨욱 상승해버린 거지. 이게 해찡이야. 해찡 양추라고. 양추 이게 양추라고. 양방향 추세매매 양추는 해찡. 근데 여러분은 양추가 뭔지도 모르고 해찡이 뭔지 맨날 하지만 헷갈리잖아. 지금 골드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나는 마이너스 24,000불. 여러분 3,0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 장고의 거의 50%의 손실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손해죠. 한나는 18,000불 수익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설명 한번 해볼게. 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잔고 보너스 평가 예탁 잔고 등등 있지만 제가 평가 예탁 잔고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현재 제가 평가 예탁 잔고가 58,000불이야. 근데 평가 예탁 잔고에서 보너스를 빼야 내 돈이라고 그랬지. 아니 이런 거 여러분 내가 제가 이런 말 하면 머리 아파하실 분들 대다수가 머리 아파하실 건지 다 알아. 근데 내 돈이 지금 언제 얼마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만 알아두라고. 평가 예탁 잔고가 58,000불이야. 근데 아 내가 58,000불이 내 돈이 다가 아니라 여기에 보너스가 회사에서 준 보너스 있잖아. 이거는 빼야 될 거 아니요? 이거 만불 빼면 48,000불이 내 돈이요. 아 나 48,000불 있구나. 지금 있는 거 싹 팔아도 48,000불 출금될 수 있구나. 내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얼마 갖고 있냐면 제가 48,000불 두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 예탁 잔고. 여러분 평가 예탁 잔고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움직여. 왜? 이 손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막 움직인다고. 58,000 갔다가 58,000 내려왔다 막 움직여. 그죠? 이 평가예탁 잔고가 중요한데 자 여러분 골드가 제가 지금 오늘 하락하면 내가 이거 판다 그랬거든? 여러분 골드 오늘 하락 마감하면 골드 롱을 팔 거예요. 전저점 이 자리 이 자리 전저점을 이탈했다고 판단하고 나는 숏으로 볼 거라 이 말이지. 그런데 그럼 롱은 팔아야 돼. 그럼 수익 다 챙길 거야. 문제는 수익 챙길 건 좋아. 거의 2만 불에 육박해. 내 총 자산의 30%를 수익을 내버려. 한 번에 기가 막히지. 근데 문제는 뭐야 반대로 숏의 24,000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수익 이걸 오늘 딱 팔잖아. 그러면 거의 2만 불에 육박하는 수익을 얻게 되지만 평가 예탁 잔고에는 별 움직임이 없어. 잔고는 늘어나는데. 에? 잔고는 늘어나겠지. 근데 평가 예탁 잔고에는 그 별 의미가 없다니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계산이 돼 갖고 여기는 실현손 미실현손익에는 마이너스 지금 16,000이지만 마이너스 한 3만 5천 이게 떠버리겠지. 마이너스 3만원이 넘게 떠버리겠지. 예? 자 문제는 자 오늘 마이너스 2만불 딱 털었어. 롱을 그 마이너스 24,000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롱을 다 털고 여기에 마이너스 24,000이 돼 있어. 여기에 그 다음에 평가예탁잔고가 58,000이야 어? 여러분 자 골드가 이렇게 떨어져. 이제 제가 떨어진다고 예상했으니까 떨어지면 좋겠죠. 딱 떨어졌고 14,000불이 돼 있어. 그러면 제가 평가 예탁 잔고가 58,000불이라고 쳤을 때
14,000불까지 떨어지면 내 평가 예탁 잔고는 얼마가 됐을까요? 이거 맞히신 분들 나 이름 다 기억해 진짜. 나 여러분 회원 여러분 요새 지금 회원 정리하고 있는 거 알아? 회원들 정리하고 있는지 아냐고. 모르지? 자 지금 평가예탁 잔고가 58,000불이야 내가 요새 머리가 빠져가지고 하, 여러분 진짜 나 파마 이뻐 안 이뻐요? 자 내가 평가예탁 잔고가 지금 58,000불이잖아 근데 지금 다 팔고 롱 다 팔고 마이너스 골드가 24,000불이야 내 골드 마이너스 2,000불이 마이너스 14,000불 떨어졌어. 그러면 내 평가예탁 잔고 58,000불이잖아요 이게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68,000이지 그러면 68,000에서 보너스 만불 빼면은 내 돈이 얼마야? 아까 나 48,000인데 58,000원 만불 벌어불잖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여러분? 아무 관계없다니까. 골드가 마이너스여도 얘가 떨어진 만큼 내 평가예탁 잔고 내가 오늘 돈을 뺄 수 있는 돈은 늘어난다고.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내가 당장 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고. 골드가 마이너스여도 제발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무슨 말이지? 이게 양추야 양추. 왜 마이너스 24,000불인 이 골드의 숏에 물린 게 왜 굳이 플러스야 되냐 이 말이야. 내가 오늘 당장 뺄 수 있는 돈이 돈 점점 느는데 이해하셨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아니 기가 막힌 거 아니냐고. 누구는 골드고 이거 롱 뭐, 누가 이거 롱 다 먹은 사람 누가 있어? 우리 빼고 없어. 이 골드 롱을 누가 잡아서 누가 지금까지 들고 있겠어? 우리밖에 없다고. 어? 이 롱을 누가 다 먹었겠어? 근데 우리는 요것도 먹고 나중에 내려오면 것대로 평가혜택 잔고도 든다 이 말이지. 물론 실제로 얘기하면 이 올라간 걸 뭐 순수히 다 먹은 건 아니지. 해징으로 세이브 시킨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골드가 마이너스 24,000불이지만 아무 관계없다.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 내 평가혜택 잔고 내가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팔아서 내가 빼낼 수 있는 내 돈이 얼마인가, 내 돈이 늘어나 안 늘어나 그게 중요하다. 이거 아무 관계없다. 왜? 다 해징을 걸어놨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설명드린 거잖아. 그럼 해징도 설명드렸지. 자 골드는 이래. 골드는 오늘 빠지면, 근데 오늘 안 빠지고 더 가면 좋겠지. 오늘 또 오늘 샀잖아요 제가 오후에. 예 샀지. 골드 베팅 했잖아. 1.2라스를 사버렸어 제 기준으로. 여러분 기가 막히게 산 거예요. 제가 사자마자 올라가 불잖아요.